안녕하세요. 옥천 참기름 방앗간 참기름 장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침마다 맛있게 먹고 있는 블랙푸드 선식 미숫가루 가장 맛있게 타 먹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미숫가루 중에서도 블랙푸드 선식 미숫가루는 검정색 곡물만 해서 만든 미숫가루인데요. 건강식으로 많이 드십니다. 매일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어떻게 해서 타 먹어야 맛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옥천 참기름 방앗간에서 만드는 블랙푸드 선식 미숫가루에는 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타 먹으면 간이 되어 있지 않아 좀 심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블랙푸드 선식 미숫가루를 타 드실 때 소금 약간과 벌꿀을 넣어서 달달하게 해서 드시면 매우 맛이 좋아집니다. 소금 간을 맞출 때 주의하실 점은 간을 약간 짜게 한다거나 간을 딱 맞추는 것보다는 약간 싱겁게 해서 간을 맞추는 게 좋고 꿀은 양을 좀 많이 넣어도 괜찮습니다. 달달한 맛을 좋아하신 분들은 좀 많이 넣어서 드셔도 되고 약간만 넣어 드셔도 됩니다.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. 참고로 환자분들께서는 무간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소금이나 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블랙푸드 선식 미숫가루를 그냥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. 이 블랙푸드 미숫가루는 흑임자와 서리태 반반 블랙푸드 미숫가루와 흑임자, 서리태, 흑미 세 가지를 똑같이 넣은 선식 미숫가루가 있습니다.